오늘부터 도서관 알바 시작! 모로라! 여기서 만나네! 반갑습니다! 응, 반가워! 어? 너 근데 그 옷 폼폼풀이 옷 같은데? 응, 유니폼이야! 오늘부터 폼폼 도서관에서 알바하거든!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딴 폼폼풀이 뭐야? 너 오늘 좀 분위기 있어 보인다? 아, 그래? 가리여서 그런지 감성이 풍부해져서 그런가? 감성이 풍부? 그냥 폼 잡고 있는 거구만. 뭐라고? 아침부터 해보자는 거야, 마이멜로? 에이, 그만하고 우리 얼른 도서관에 들어가자. 흥, 착한 내가 참아야지. 시나모를 너는 여기서 책을 빌려주고 반납도 받는 거야. 반납받은 책은 책장에 종류별로 정리하면 돼. 알겠어. 모로라, 나 이거 빌려간 책 반납할게. 자, 바코드를 찍었으면 저기 동화 코너에다가 정리해. 어?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니까 공포잖아. 무슨 소리야? 여기 나오는 귀신이 얼마나 동화 같은 사랑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에휴, 너가 뭘 알겠냐. 나처럼 자서전 정도는 써봐야 책을 이해할 수 있지. 그래 뭐,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 폼폼풀이 좀 엉터리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좀 심하군요. 뭐라구? 아니야. 우린 책이나 읽자, 크로미. 알겠습니다. 시나모를 우리도 저쪽으로 가자. 내가 책장의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줄게. 알겠어. 내가 널 위해서 어제 이미 싹 정리해놨어. 어? 근데 왜 인어공주는 공포에 있지? 에휴, 자, 생각해봐. 사람인데 지느러미가 있어. 어때, 무섭지? 그러니까 공포지. 저건 또 왜 그래? 뚱뚱토이 몰랑몰랑 스키시북은 왜 소설인데? 만들기 책이니까 취미 아니야?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뚱뚱토이 상황극은 소설보다 재미있다고. 에휴, 그냥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알려줄게. 그러시든가. 크로미, 우리 이따가 뭐 먹을까? 아니, 마이멜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는 거 몰라? 뭐래? 자기는 계속 떠들어놓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우리밖에 없습니다. 무튼 모로리는 알바 열심히 하고, 마이멜로랑 크로미는 책 좀 보고 가. 폼폼풀인 자서전 쓰더니 좀 심하게 오버하네. 베스트셀러에도 온통 자기 책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깐 봤는데 자기 자랑만 잘 뜨기더라고. 얘들아. 왜 마이멜로? 어디서 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어? 진짜 달달한 냄새가 나네. 어디서 TV 소리 같은 것도 납니다. 쉿. 착한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네. 진짜네? 어디서 나는 걸까요? 원인을 찾아봅시다. 두리번 두리번. 어! 여기 이상한 발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얍! 어? 폼폼풀이! 이건 말로 만들던 비밀의 방? 어? 너희들 여길 어떻게? 야, 폼폼풀인, 너 혼자 숨어서 푸딩 먹고 있던 거야? 누워서 유튜브도 보고 있네. 어? 아니 그게... 와, 너 진짜 너무한다. 섭섭해질라 그래. 어, 아니 그게... 에휴, 역시 펌펌프리는 못 말립니다. 미안해 얘들아. 진짜 얄미워 죽겠어. 또 그러기만 해봐. 응, 알겠어. 미안해. 아무튼 펌펌프린 도서관에서 음식물 섭취했으니까 퇴장. 어? 잘못했어요. 또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도서관 에티켓을 지켜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뚠뚠 토이.